올 여름 핫한 다이어트 소유님의 선택. 저탄고지 키토 다이어트. 소유님은 키토 다이어트로 두 달 만에 8kg 감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키토 다이어트는 스트레스 전혀 없이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합니다. 키토 다이어트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섭취 비중 가운데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늘려 체내 혈당 및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다이어트입니다. 또한 지방을 분해를 촉진하는 케톤체가 생성이 되어 고지방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님은 키토 다이어트 성공 변화를 명확히 보여줬는데요. 약 3주 사이에 무려 체지방량 17.1kg에서 14.3kg, 체지방률 29%에서 25.3%, 운동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인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소유님의 키토 다이어트 식단은 아침 스크럼블 에그 아보카도 베이컨, 저녁 닭다리살 삼겹살 고기 위주, 미역국 같은 경우에도 고기를 엄청 많이 넣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식단 레시피를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마이너스 하루 기준 40g 미만. 키토 식단의 핵심은 낮은 탄수화물 섭취이므로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채소 최대한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채소에 있는 탄수화물은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이고 포만감도 높여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채소 종류는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양상추, 샐러리 등의 녹색 채소, 아보카도, 올리브,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마늘 등입니다. 단백질, 지방, 육류, 해산물, 칼로리 상관없이 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최소 자기 손바닥 크기 이상 먹는 게 좋습니다. 육류 종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이고 해산물 종류는 연어, 참치, 새우, 굴, 조개입니다. 이외 식품으로는 고지방 유제품, 체다치즈, 모짜렐라 치즈, 플레인 요거트, 버터, 크림치즈, 견과류,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땅콩, 피스타치오, 씨알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키토 다이어트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점 1. 체중 감량. 키토 다이어트는 체내의 탄수화물을 소모하고 지방을 연소하여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2. 혈당 관리.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혈당 변동이 줄어들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케톤체 생성.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면 체내에서 케톤체를 생성하여 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체내 활성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포만감 유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 1. 영양 결핍. 키토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 섭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소화장애.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적은 기간 필요.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제한하면 체내의 에너지 대사 방식이 바뀌어 적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4. 건강 문제. 과도한 지방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토 다이어트를 시도하기 전에 식이 전문가나 의사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